옷장 정리는 쉬운 일이 아니죠. 저한테는 옷이 워낙 많아가지고. 방에 지금 이게 지금 겨울 패딩이거든요. 겨울 패딩으로 두보따리가 있는데 이 상태로 지금 한 달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박스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름 옷 또 나시 같은 거 꺼내놓은 거고. 지금 여름 원피스가 들어있는데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뭐가 막 있고 머리가 아프네요. 일단 여기가 제일 제가 많이 사용하는 칸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스웨트 같은 거랑 뭐 여기가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빼내야 되고 여기는 여름 거를 대충 꺼내놨는데 막 짬뽕이 돼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꼭대기에 제가 보통 원피스를 넣어놓거든요. 여기도 짬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 원피스를 정리를 하는데 이게 제가 지난 겨울에 니트를 정리하면서 한번 해본 거거든요. 카드보드도 박스를 잘라가지고 근데 꽤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셔츠 칸도 그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저는 다이소 이런 데서 웬만하면 뭘 안 사려고 그래요. 저는 좀 재활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카드보드 박스로 사실 이 폭이 딱 맞으면은 여기를 안 잘라도 되거든요. 무조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늘 자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다 꽉 찰 수 있게. 자, 이제 이 꼭대기에다가는 원피스를 넣을 거예요. 제가 여름 원피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반에 다 들어갔거든요. 옆에 이것들은 스커트예요. 이 위에는 좀 덜 구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저것들을 넣어볼까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동묘에서 샀던 이런 스커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입을 일 없는, 입자면 입겠지만 정말 좀 거치장스러워가지고 잘 안 입게 되는 이 빈티지 원피스. 실크 탑 같은 거. 요런 탑. 이런 블라우스. 자수 놓여진 할머니 블라우스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페인팅한 린넨 스커트, 또 제가 DIY한 린넨 바지. 이것들은 입으려면은 좀 다려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면티지만 여기 코사지 장미 때문에 밑으로 깔리면 안 되는 옷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여름에 이런 린넨 바지에다가 이런 탑 같은 거 이렇게 딱 입으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막 여름 옷들이어서 패턴이 많아가지고 정신은 없는데 뭐가 있는지 다 보이게 이렇게 해놔야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정신없음을 좀 참는다. 여기는 지금 입을 수 있는 그런 반팔 티 위주거든요. 위에는 좀 이 애틀레틱한 나일론이나 폴리 소재로 된 그런 것들이고 밑에는 주로 면 소재로 된. 그래서 옆에도 약간 이런 운동 바지를 넣어줬어요.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그런 편한 옷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뒤죽박죽인데, 긴팔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닌데, 여기를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남은 옷들이 진짜 난리도 아니거든요? 별의별 게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슬리브리스들 모음집이거든요?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정리하면서 좀 입어볼 필요성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좀 너무 오랫동안 안 입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바지라고 전에 영상에서 소개했는데, 이런 그래픽이 너무 레트로하고 예쁘다면서, 옆에 이렇게 또 시보리로 이렇게 밴드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숏해가지고 정말 안 입거든요. 이것도 원단이 너무 이뻐가지고 몰도바 빈티지에서 한 실크 블라우스인데 나름 굉장히 디자인성도 있어요. 뒤에 이런 턱 잡은 거라든지 뭐 해가지고. 근데 제가 몰도바에서 사갖고 온 것들을 굉장히 잘 입거든요. 근데 얘만 진짜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산지 20년 된것 같은데 단한 번도 안 입었어요. 휴양지 같은 데 가면 이쁘겠다 해가지고 산 건데 휴양지도 안 갔을 뿐더러 너무 시스루여가지고 또 안에 탑 입고 입자니 너무 덥고 약간 그래서 또 이제 이 위로 반팔들을 올리려고 그래요. 잘안 입는 반팔들. 예전에는 잘 입었는데 요즘엔 또 느낌이 그게 아니어서 좀잘안 입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약간 새그림 옷을 좋아하거든요. 이국적인 그런 프린트인데 골지에다가 조금 덮고 뭐 이런 폴리 블라우스 이런 것도 예전에 너무 많이 입어서 좀 질려가지고 뭐 이런 것도 이런 메탈릭은 혹시 좀 입을래나? 근데 사실 제가 좀 스포티한 무드에 꽂혀 있어가지고 손은 안갈것 같지만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얘네들은 슬리브리스. 그다음에 이제 긴팔티드. 여기다가 이제 겨울 옷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얇은 패딩 이런 거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90년대 제가 산 건데 헬무트랭 솜 들어가 있는 정말 미니멀한 핏이 너무 정핏이다 보니까 너무 안 입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헬무트랭이니까 또 가지고 있는 후드가 여기 목이 너무 받쳐가지고 후드를 잘라버려가지고 사실 팔 수가 없어요. Follow them trends, I made the source. I just keep a little bit of my gold black, put a little bit of my plus one. Don't know where to put my trust at. Nigga never had no trust fund. Keep a little bit of my glove up, put a little bit of my shindig. Come around all that rock, rock. Talking about shit we been deep. Keep a little bit of my gold black, put a little bit of my plus one. Don't know where to put my trust at. So, 이제 마지막 박스를 이 안에다가 넣고.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지금 패딩 아우터가 하나, 둘, 니트 코트 이거 아시죠? 이거가 지금 못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바지들이 들어있거든요. 겨울 바지들. 지금 서랍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그냥 이 수트케이스 자리가 조금 남았잖아요. 아주 약간 여기다가 니트를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겨울 바지랑 겨울 치마 그런 것들이거든요. 쫙 펼쳐가지고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너무 미니멀한 마렐라 스포츠인데 안에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기모로 돼 있고 엄마가 이건 안 입으신다고 줬는데 멋이 없어요. 너무 정핏이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입어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그냥 동네에서 막 돌아다닐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산책 나갈 때도 그렇고. 그래갖고 제가 꽤 입었어요, 사실은. 추링 입듯이 그냥 이렇게 입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빈티지 산 건데 얘는 좀 패딩이 좀 빵빵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는 얘를 입고 조금 날씨가 풀렸을 땐 이걸 입고 두 개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꾸역꾸역 여기다 걸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박스에 담아가지고 지금 여기가 자리가 붙거든요?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자켓칸이에요. 이런 얇은 자켓, 중간 자켓, 가죽 자켓, 울 자켓, 면 자켓. 여기서 절반은 소장용, 소장용이라고 해야 돼. 거의 입지를 않는데 가지고 있는. 그나마 이 가죽이랑 면 자켓 이런 것들이 조금 입는 애들이고, 미니멀리스트들은 소장용은 이제 가지고 입지 말아라 그러는데 저는 가지고 있죠. 맥시멀리스트를 가지고. 이 밑에가 제가 1년에 한 번씩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넣고 빼고를 하는 그 박스들인데 스펠링이 틀렸네. 스펠링이 틀렸어. 제가 스키를 타지는 않지만 옛날에 스키 탈 때 입었던 옷들을 그냥 데일리룩으로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가 헤비 니트, 조금 더 가벼운 니트. 니트가 여기 지금 또 있죠? 여기도 니트.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얇은 패딩 같은 걸 넣었죠. 이런 패딩 종류들이 들어있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이쪽인데 캐주얼 바지들은 다 객해져 있는데 약간 정장풍의 바지들이고, 정장풍의 스커트와 가죽, 그 다음에 뭐 원피스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정리한 원피스 스커트, 그 다음에 반팔 면티, 긴팔 면티, 슬리브리스 면티, 조그만 티. 집에서 입는. 그리고 이 밑에도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각종 액세서리들이 여기 있어요. 이쪽. 이쪽은 제가 또 블라우스들이 많아요. 블라우스들이 쫙 컬러별로, 그래도 나름 컬러별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쪽에는 여름 스커트들,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물려받은 이 세트, 투피스 세트들. 이거는 좀 기장이 좀 길어서 여기 와 있는데 겨울 울 자켓. 그리고 이거는 위칸이랑 똑같은데 짧은 애들, 짧은 블라우스, 짧은 스커트, 짧은 자켓, 베스트. 그리고 여기 이제 캐주얼한 거의 면바지류들이고, 긴 바지, 짧은 바지와 트랙 팬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백들이 이렇게 조금 걸려있고, 여기는 정말 잘 안 입는 정장풍의 드레스들, 그리고 트렌치코트들. 트렌치코트도 요게 다는 아니에요. 트렌치코트가 핑크 트렌치코트, 런던 포그 또 있는데, 오스티리드 핑크, 이것도 트렌치거든요. 또 여기 탁스 네이비 코트. 하여튼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울 머플러, 봄에 입었던 스웨트들이랑 뭐 얇은 니트, 그리고 이제 바람막이는 여름에도 잠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봄 니트류거든요. 이건 좀 이렇게 디자이너 니트들이고, 여긴 점프수트 두 개랑 뭐. 일단 좀 거진 막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안 입거나. 그리고 이제 백들, 백들이 이렇게 세 칸에 걸쳐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트렌치 코트라든지 겨울 코트라든지 그런 아우터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캐주얼한 백들이 좀 걸려있고, 또 모자가 많거든요. 겨울 모자. 여기 지금
모자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제가 모자가 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한 통도 또 모자가, 겨울 모자가 들어가 있고, 여름 모자는 그래도 별로 없어서 이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저의 연간 정말 중요한 스케줄인 옷장 정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I'm thankful for all the opportunities I've been given.